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Z뉴스 전해드립니다.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들을 일컫는 중2병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로 결정과 취업을 두고 고민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2병을 앓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조선대학교 동동팀이 취재했습니다. 취업의 문에 가까워진 대학생들이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대2병이라는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입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입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대인관계 불안정,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 우울감, 부정적 자기 개념 등이 있습니다. 대입병이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대입병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통계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대입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겪었습니다. 저 한 대학교 2학년 그때쯤부터 대입병이라 생각했습니다. 2학년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상상했던 대학 생활이랑 좀 다른 것도 있고 전공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입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래에 영화 쪽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과가 영어 영문학과여서 나중에 이과에서 졸업을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각자 보면서 저의 정신건강도 챙겨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보면서 극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토익 공부랑 이제 제 적성에 맞는 과로 복수 전공을 택하면서 제 미래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학을 해서 다양한 활동 이것저것 해보고 또 인턴도 한번 해보면서 저랑 맞는 진로가 뭔지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해당되는 직업의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는 요즘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돌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입병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학생 모두가 겪는 현상입니다.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대입병,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입병을 앓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대입병을 잘 이겨내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